여러분들 내 컴퓨터 가셔가지고요, 컴퓨터 거기에 이제 속성을 가셔가지고 여기 이 화면이죠? 거기에 이제 고급 시제 설정 가셔가지고 그다음 환경 변수 그다음에 요 시제 변수에 편집 가셔가지고 편집 아니군요. 잠깐만요. 여기 밑에 선택을 우선 하시고 시트 변수 가셔가지고 여기 현재 유지라고 써있는 유지 II라고 써있는 거 있죠? 거기에 가셔서 잉글리시를 이렇게 코리언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거를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코리언어로 바꿔주시고 확인, 그리고 확인. 그래서 혹시나 또 이거 단어를 또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KUREN.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확인 창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나셨으면은 이제 NX를 실행시켜 주시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스케치 관련된 걸 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구속, 치수기, 그다음 구속이 과하게 발생했을 경우 그거 해결하는 방법 등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바지에 와서 이제 3D 모델링을 이제 기초를 이제 연습을 했어요. 3D 모델링은 뭐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더하기 빼기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작업평면이라는 게 있어요. 작업평면. 그 작업평면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 모델링 그 만드는 순서가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아니 반대로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 그런 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좀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나갔던 도면을 좀 보셔야겠네요. 그래서 7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7번 했고요. 그 다음에 8번, 뭐 9번은 이제 여러분들 각자 연습을 좀 해보시라고 제가 권유해드렸어요. 혹시 도면 없으시면 얘기하시고요. 없으시면 얘기해주시고. 그걸 가지고 추가로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선 그 새로 만들기 가셔가지고요. 새로 만들기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셔서 요거 지정해 주셔야 돼요. 폴더. 여러분들 어제 다 날라갔을 거예요. 컴퓨터에 저장이 안 됐을 겁니다. 왜냐면 보안관 때문에 저장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폴더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 바탕화면에. 그래서 폴더 하나 만드세요. 그래야 찾기 편해요. 남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니까 어떤 건지 헷갈려가지고 못 찾더라고요. 저는 요거는 NX3D. 그래서 그 아이콘까지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폴더 안에 들어가시고 확인. 그럼 여기 이제 폴더가 잡히죠. 주소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A-1로 또 저장하시면 되겠죠. A-1 하면 안 되겠다. B-1로 합시다. B-1. B-1로 저장을 좀 해주시고요. 확인. 그리고 모델이죠? 요거 잊어먹지 마시고, 요거 어차피 손안댈 거니까 뭐 바뀔 일은 없을 거 같고요. 모델에 B-1 확인 누르시면 이제 준비가 다된 거죠. 요게 끝나셨으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이어서 그 메뉴바에 가시게 되면 파일 있죠? 파일에 환경 설정 가셔가지고요. 거기에 스케치. 파일에 환경 설정에 스케치 가셔서 여기에 이제 연속 자동 치수기입을 취소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세팅이 다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번을 연습할 거냐면 9번 연습할 거예요. 9번. 자, 9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제 간략간략하게 만들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그 좌표계 방향을 좀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면도에 맞춰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자, 우선 스케치 눌러주시고, 좌표계는, 그러니까 작업면은 XZ면, 요 면이 되겠죠. 그래서 XZ면을 선택을 해서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현재 보이는 좌표계는 수시로 바뀐다고 했죠, 좌표계는. 요걸 보지 마시고, 가운데 거, 밑에 걸 보라고 했죠. 그래서 X와 Z, 즉, 좌우 방향과 위아래 방향에 된, 위아래 방향으로 구성된 면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직사각형 명령어 누르셔가지고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사각형을 그리실 때는 아무데나 막 그리지 마시고요. 요
좌표계 교차점 있잖아요. 여기를 찍어가지고 그리세요. 그래야 자동으로 고정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잠깐 보세요. 이게 이런 데 딱 그리시게 되면 이 점 있죠, 점. 이 점을 클릭하셔가지고 고정을 한번 잡아주셔야 돼요. 이런 거를 한 번 더 추가시켜야 되는데 그걸 아예 그냥 빼버리는 거죠. 예, 여기를 잡게 되면 고가 자동으로 잡힌다는 거, 고정이. 예, 그 상태에서 치수 기입합니다. 치수 기입은 가로가 70이고 그 다음에 윗방향으로 40mm만큼 치수를 넣어주시면 되죠. 단축키는 D죠. 단축키 D를 입력결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D 눌러주시고 70, 그러니까 가로 선 클릭하시고 70, 세로 선 클릭하시고 40. 닫았으면 닫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바로 이하 돌출 눌러줍니다. 자, 이제 돌출에 대해서 또 추가 설명 좀 드릴게요. 우선 이 도형을 찍으면 이제 돌출 모양이 나오잖아요. 미리 보기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벡터 방향과 그 다음에 시작점과 끝점의 거리값을 넣어서 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대칭이라는 게 대칭. 대칭은 끝에 값을 누르시게 되면 대칭값이 있거든요. 이거 눌러보세요. 대칭값. 끝에 값을 눌러가지고 대칭값 눌러주시면 이제 양쪽으로 돌출이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딱 눈에 보시면 아시겠지 한쪽 방향 20mm만큼 돌출되는 것 같죠 지금. 그래서 거리 20을 넣어주면 양방향으로 20씩 이제 모델링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 방식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 됐으면은 불은 없음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한 방향으로 돌출시킨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돌출시켰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은 이제 대칭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시 컨트롤 Z. 또 이제 이런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있죠.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출 눌러주셔가지고 다시 도형을 선택하세요. 자, 이번에 대칭 아니에요. 대칭 아니고 이제 이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시작과 끝에다가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끝에다가 20이 들어갔죠. 그러면 시작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20을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0. 그러면 아까 대칭이나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모델링이 만들어지죠. 이 방식은 이제 비대칭 만들 때 좋아요. 비대칭. 예를 들어서 한쪽은 10mm, 반대쪽은 뭐 40mm 이렇게 튀어나올 경우 비대칭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조절하셔도 되고요. 대칭값을 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값을 나눠서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편하게 이제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링이 완성이 됐어요. 자, 또 이제 추가 설명 들어갈게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 스스로 도면을 보고 모델링 작업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주로 모델링이 넘어오죠. 외부에서 넘어올 경우 이런 치수 같은 게 없으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치수를 측정을 해야 돼요. 측정을 해가지고 이걸 이게 실제 모델링 사이즈가 얼마인지 봐야 되거든요. 그거 하는 거 좀 이제 진행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하는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은요 진짜 수시로 작업을 합니다. 이 방식은. 그래서 모델링이 넘어왔는데 치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금 설명하는 이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우선 해석으로 갑니다. 해석. 요 해석이라는 명령 보이시죠? Home Assembly 곡선 곡면 해석. 해석에 보면 바로 왼쪽에 이게 이제 측정하는 도구예요. 명령어들. 거기에 단순거리 눌러주시고요. 단순거리. 그 다음에 내가 그 측정할 면을 찍으시면 돼요. 클릭. 그 다음 반대쪽 클릭. 그러면은 여기 거리값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한 모델링이 치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간접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 버튼 눌러주고 다시 클릭 하시면 이제 치수 다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모델링 만들고 나서 혹시 내가 만든 모델링이 좀 뭔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이렇게 측정을 한번 하세요. 그래가지고 마무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다 맞게 나왔어요. 70에 40, 40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끝나셨습니다. 홈 영역이죠. 홈 영역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요게 이제 끝나셨으면은요, 이런 선들 있죠? 이런 선들 숨기는 게 좋거든요. 그럼 어떻게 숨기냐? 우선 선을 클릭해보세요. 클릭하면 이게 창이 떠, 이런 식으로. 창이 뜨면 거기에 네 번째 아이콘 있죠? 숨기기. 이거 누르시면 없어져요. 그러면 숨기기가 되면 왼쪽에 여기 히스토리 창에 보시게 되면 스케치가 이렇게 색깔이 없어지죠? 이게 숨겼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럼 다시 이거를 보고 싶을 때는 얘를 선택하시고 표시.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표시 누르시면은 다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숨기고 표시하고 제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9번 안쪽에 그홈 파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봤냐? 이때 이제